안녕하십니까. 솔브리드 플러스 CST 기술 지원 담당 박근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델링, 툴즈, 밴드 툴즈 기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밴드 툴즈 기능에는 밴드, 밴드 레이어 스택업, 그리고 실린드컬 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밴드 쉐입 구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한 가지 구조씩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브릭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포인트 P, 다시 반대쪽 모서리 P 잡아준 이후에 이 두 점을 바탕으로 다시 브릭을 추가적으로 그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XY 좌표 값에 대한 정보가 이미 있기 때문에 Z축 값만 변경해주면 조금 더 빠르게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브릭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다음은 한쪽 모서리 부분을 잡고 챔퍼 기능을 사용하여 모서리를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0x10 형태로 45도 각도로 모서리가 잘려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이쪽 면 엣지를 잡아서 블렌드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작업된 챔퍼와 블렌드 부분이 자동적으로 결합되면서 이런 형태로 구조가 변경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구조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이 구조에 입힐 패턴 형태를 그려서 어떤 형태로 입혀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좌표축 하나 잡아주고요. 이쪽 부분에서 시작하기 위해서 로컬 WCS 좌표계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lign with Selected Point로 잡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잡힌 UVW 좌표계 상에서 패턴을 그릴 텐데요. 이번에는 Extrude Face 기능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축을 이렇게 바꿔주고 높이는 0.5, 값은 저는 미리 계산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니은자 형태를 만들 건데요. 저는 이 값을 이미 익스포트 시켜놨기 때문에 값을 다 치지 않고 바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축은 바꿔주고 높이는 0.5, 로드 프롬, 밴드 1. 자, 그러면 이렇게 W와 U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좌표축 값들이 입력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매테리얼만 PEC로 바꿔주고 Previous 높이 값이 잘 적용되어 있는지, 그리고 겹치는 부분 없는지 확인되었으면 OK를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패턴 부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있는 구조물에 그려진 패턴을 밴드시켜서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밴드시킬 패턴 부분을 선택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밴드 툴의 밴드 쉐입으로 가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방향으로 구부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래쪽에 있는 구조물 중에서 블렌드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드되어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해서 선택을 했고요. 다시 더블 클릭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라운드를 따라 입혀지게 됩니다. 다음은 옆면입니다. 옆면도 마찬가지로 챔퍼되어 있는 면을 따라 그대로 밴드가 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수직면입니다. 자, 이렇게 모 선택이 끝난 이후에 엔터를 누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평면, 블렌드면, 평면, 사선,
다시 평면까지 이러한 곡선면을 따라 또는 사선면을 따라 패턴을 입히는 기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구조로는 이번에는 콘 구조에서 밴드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을 선택해서 바탕면은 15, 탑면은 5, X센터, Y센터, 그리고 높이 이런 형태의 콘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이 콘에 밴드 시킬 패턴을 그릴 차례입니다. 이 구조체 위에 입혀지게 될 면을 설정해 줘야 되게 됩니다. 그러면 F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잡아주고 이번에는 이 면 위에 WCS 좌표계를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콘의 사선면과 만나는 새로운 로컬 좌표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이 콘에 입혀지게 될 패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요. 입히기 위해서는 조금 더 우측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의 사선 부분에 입혀지게 될 패턴을 그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그렸던 밴딩과 작업은 똑같습니다. 밴딩할 패턴을 선택해 주시고 밴드 툴에 밴드 쉐입 그리고 입혀지게 될 면을 선택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콘 형태의 사선면에 임의의 사각 패턴이 밴딩되면서 입혀지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밴드 툴 기능 중에 하나인 밴드 쉐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여 여러 표면에 다양한 패턴들을 조금 더 손쉽게 얹어서 구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 사항은 CST 헬프 페이지에서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